일단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처음에 벌스 부분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네. 이때 약간 질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야 돼요. 질투. 네. 약간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째려볼 때 있죠. 근데 약간 애교스럽게 째려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화가 나서. 진짜로 화가 나서 째려보는 듯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탁 째려보면서 올라와야 돼요. 하고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가서 이 손 다시는 거 띵, 띵, 띵 하고 여기서 중요해.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내가 예쁜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 이렇게 가지고 딱 올라와요. 윙크하는 부분은 돌고 다 이루어 줄 테니 이렇게 하면서 줄 테니 한번 포인트를 이렇게 돌리면서 윙크 잘하는 기억이 있나요? 근데 가끔 저도 지금 요즘은 눈이 좀 떨려요. 팔을 줄 약간 팔을 떨리는 편이긴 한데 약간 눈에 저는 힘을 다 풀고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야 좀 예쁜 윙크가 나오더라고요. 내가 뭐 했어? 저는 항상 제스처를 바꿨거든요. 일주일마다. 그리고 원래 안무는 너에게 나는 어디쯤 또 나에게 나는 이거였는데 처음에 했던 게 너에게 나는 어디 오리지널 쯤 또 나에게 나는 이거였고 너에게 나는 어디쯤 또 나에게 나 이것도 했었고 또 뭐 했었죠? 이게 멤버들 반응이 좋았어요. 이거 예쁜데? 여름이가 탐난다고 이것도 있었고 너에게 나는 어디쯤 또 나에게 그것도 예뻤어 그것도. 근데 나중에 그냥 이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막 이거 했는데 막 이거 했다가 언제 돌아가? 포인트 제가 딱 신경 쓰는 한 말 뭐예요? 여기 각도가 되게 좋아요. 각도 어떤 각도? 끝내 마주보고 설 수 있... 여기 일단 여길 봐야 돼요. 쓸까 하고 향수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와서 Happy and 그리고 턱을 보여줘야 돼요. 그래서 항상 보면 제스처는 바뀌어도 각도는 바뀌지 않아요. 제가 예쁜 각도를 찾아서 항상 그 각도만 보여드렸었는데 이거거든요. 하고 제가 또 바꾼 것 중에 아까 말이 나온 이건데 나는 이만큼 또 나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. 그리고 이걸 나오면서 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쳐다봐줘. 이렇게 이렇게 봐주고 얘가 여기까지 눕혀져. 이렇게 나는 자기만 귀찮을 텐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갈 때도 저는 설아 언니랑 파트가 똑같은데 처음에 기적이 될 테니 이끌어줄 테니 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. 이거지.